생각, 감정, 오감 이전의 세계에 무슨 언어의 벽을 거기다 세우고, 종교의 벽을 세우고, 다 그건 인간들의 에고의 노름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잡념에 빠져 있는 찰나찰나 망상에 흘러가는 내 마음을 몰라를 통해서 참나로 돌리실 수 있는가? 아니면 뭐 아버지, 나무아미타불, 이먹고 다 좋아요. 한 생각에 고정해서 몰입을 하신 다음에 그 몰입이 이루어지면요. 에고는 자동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게 아주 죽는다는 게 아니지만 에고가 힘을 잃어. 왜? 에고는 돌아다녀야 생기를 얻어요. 이것저것 계속 신상을 찾아 헤매야 돼요, 에고는. 근데 쓰던 것만 계속 쓰라고 하면 에고는 죽어버려요. 할 말을 잃습니다, 에고가. 나무아미타불만 계속 해보세요. 에고가 할 말을 잃어요. 할 말을 빨리 잃게 하는 게 명상의 달인들의 그 조건이죠. 명상에 여러분이 달인이 못 되는 거는 할 말을 계속 하고 계셔서 그래요. 나무아미타불만 해야 되는데 계속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에고가 안 죽는 거죠. 그런데 나무아미타불 할때그 한마디에 나무아미타불 할때 에고가 판단 중지에 들어가 버려요. 에고가 바로 죽어버려요.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그 순간에 그대로 그런 견성입니다. 에고가 할말 잃으면 그냥 견성이에요. 에고가 딱할 말을 잃게 못 만들면 궁시렁 궁시렁 계속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한번할때 오만 생각이 다 지나가요. 사실 나무아미타불 할때한번한 인생이 지나가요. 망상이 그래요. 저희 예전에 나무아미타불은 저는 안 했지만 들이쉬고 내쉬고 하잖아요. 들이쉬고 내쉬는 데까지 뭐한번한 인생이 벌써 막 그려져요. 들이쉬고 아 내가 뭘 하면 좋을까? 그거 하면 잘 될까? 내쉬고 하면 안 되겠다. 그냥 호흡이나 하자. 그러면 계속 이 망상이요 왔다. 호흡 한번 또 하다가 호흡이 잘안 되는 것 같은데 왜안 되는 걸까? 근데 또한번 망상이 지나갑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호흡에 몰입할 새가 없어요. 계속. 그러니까 적절한 생각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망상을 아예 없애는 건안 되는데 망상을 깔끔하게 이 명상의 상태로 돌리실 수 있는지 그건 자신하셔야 돼요. 아, 나 망상이 있어. 망상 속에 살아. 그런데 나는 망상이 일때 빠른 시간 안에 일념으로 돌릴 수 있어. 처음엔 좀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게 일념에 모으는 것도 좋은데요. 사실은 최상승선이자 최상승선인데 제일 쉬운 선이 몰라예요. 많은 분들이 최상승선은 제일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제일 쉬워서 최상승선이에요. 너무 쉬워서 최상승선이에요. 실제로 제가 해본 바로는. 그래서 몰라가 제일 좋아요. 몰라 뱃째 하면 여러분 그냥 견성입니다. 근데 나무아미타불에 몰입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고개도 공들여지지 몰라가 제일 편해요. 몰라 뱃째. 나는 그냥 모르기만 할 거야. 모르쇠로 일관한다 그러죠. 딱. 그러면 정신이 맑아져 버려요. 그 순간에. 그래서 최상승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대상에 집중하면요. 대상에 대한 집중을 키워가야 되거든요. 근데 키우는 단계가 없이 바로 견성으로 들어가니까 제일 빠른 법이라고 해서 최상승선 그럽니다.